옥수수의 습격. 최초 청사진과 오메가3에 대해서 구석기 식단을 체험하기에는 아주 쉽다. 당장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원시인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나요? 뭐 25세 아니었던가요? 이런 식으로 선사시대 인류는 가혹한 생존 조건 하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했다. 구석기들은 군중의 큰 키를 가진 건전한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 리서치에서 보면은 거틀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1만 5천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 최대 기대 수명은 94세였다. 현대에는 91세이다. 1만 년전 구석기들은 현대에 그 같은 키에 비슷한 체중이었다. 물론 근육이 더 많고 체지방은 적었다. 이들은 구성원들의 지위가 평등한 사회를 유지했다. 우리가 원시인 하면 떠오르는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맹수들에게 위협받는 이미지들을 또 미디어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는데, 구석기들은 생물상은 현존하는 아마존의 미발견 원주인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들은 하루에 3에서 4시간 정도의 노동과 한가로운 일상 그리고 완벽한 영양 상태로 특징이 된다. 이들은 심장병과 고혈압, 현대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건강을 누린 사람들이다. 19세기 초에 지구상에 남아있던 수렵 채집인들, 영국의 인류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수천 장의 사진과 의료 기록들에 따르면은 원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해서 영양의 그 책을 보면은 이 책에서 프라이스는 괴혈병 등 영양결핍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던 그 원주민, 고립된 원주민들이 놀랍게도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놀랐다고 적고 있다. 매끄러운 피부, 또 반짝이는 눈, 균형 잡힌 체형 등으로 볼 때 이들은 완벽한 영양을 누리고 있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의 치아 역시 완벽했다. 그는 스위스의 고립 지역에 북아메리카 이누이트, 또 인디아에서 군도와 원주민, 아프리카 소수 종족 오스트리 원주민, 뉴질랜드의 마오이족, 또 남아프리카의 인디언들을 만나보았다. 어디를 가든지 원주민들은 아름답고 거둔 이빨, 건강한 신체, 높은 질병 저항력, 준수한 용모 등을 지니고 있었다. 기형적인 이빨과 충치는 서구 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질병이었다. 그는 서구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이 퇴행성 질환들이 영양의 문제임을 확신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고립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버터, 물고기 알, 또 폐류, 그리고 동물 내장을 통해서 지용성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차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소년, 소녀와 임신 중이거나 수유기의 여성에게는 더 많은 동물성 지방이 주어졌다. 프라이스 박사는 이들 고립 원주민들의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나 현대인의 음식에는 결핍한 영양분을 지용성 비타민과 유사한 어떤 물질을 생각하고 이 물질에 X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메가 지방산이 도대체 뭐죠? 오메가 지방산이 조금이나마 과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이전에 구성된 식단 자료에서는 오메가3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비타민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원인할 수 없듯이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지 않은 식단은 물론 이 정신건강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오메가3는 오늘날 먹거리 스프런한테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오메가 지방산을 포함한 모든 지방산 분자는 탄화수가 이루었는데 머리에 긴 꼬리가 달려있는 올챙이 모양, 또 글리세롤 분자와 합쳐진 것이 중성지방인데 이런 것들을 아마 참기름, 들기름 또 해서 올리브유를 비롯해서 버터, 코코넛 오일, 또 기지름 등이 또 중성지방으로 중성지방은
한계와 콜레스테롤 등급이 세 개의 지방산 사슬이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중성 지방과 또 불포화 지방이 있죠. 자, 생산용과 저장용에 대해서 오메가3 지방산 이야기를 할때 리놀렌산이나 또 식물을 또 광활성하기 위해서 또 배위의 유연한 성질을 가진 이 지방산을 필요로 한 엽록사라는 식물 밖에서 보니까 너무 빛이 비쳐서 시야에 시력이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정도 끼고 오메가 지방산 이야기는 알파리놀산이나 또 식물은 광활성을 하기 위해서 매우 유연한 성질을 가진 지방산을 필요로 한다. 엽록사라는 식물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다.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의 녹색 잎이나 녹색 줄기에서 발견되는데 엽록사가 빛의 광대를 붙잡아서 보다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할 목적으로 오메가6 일종인 리놀렌산을 만든다. 알파리놀산이 쉽게 산화하여 뭐 이런 반면에 그렇잖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식물의 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리놀산이 있다.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다. 그러므로 후리님 채소는 훌륭한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이다. 특별히 오메가3가 더 많이 들어있는 잎이 있을까? 답은 예스이다. 새비름이라든가 질경이, 명하주 등이 오메가3가 더 많은 식품들이다. 새비름, 질경이, 명하주. 예전에는 많이 먹었지만 어느새 우리 식단에서 없어진, 그래서 지금은 잡초가 되어버린 식물들인데요. 오메가3. 영양결핍 상태의 아이들. 아시모폴리스 박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000년의 고유한 전통 식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건강한 식단을 먹으며 자랐다고 회고한다. 그것은 대대로 이룬 가정 농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갓 구운 통밀빵을 찍어 먹던 올리브유는 그녀의 농장에서 수확한 것이다. 지금 파이에 들린 달걀은 그날 아침에 농장에 달려 또 잡아온 금방 잡아온 것들 지중해에서 잡아온 생선을 구워 먹고 아침에 눈을 뜨자 식당에 있는 과일 바구니에서 잘 익은 과일을 꺼내 먹는 것을 비울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 과일은 늘 기분 좋게 차가웠는데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떠왔기 때문이다. 1949년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을 때 그녀는 선진국 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1949년에 식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흰밀가루 빵은 소금을 씹는 맛이었다. 치즈도 짙은 오렌지색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곰처럼 질기기만 했다. 과일은 꽤 묵은지기 수직 버려지거나 맛과 향이 거의 없었다. 1950년대 미국 식단과 전통 식인 그리스 식단의 차이는 그녀에게 충격이었고 이는 결국 그녀가 의학도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어디 지나간 그녀는 소아과를 전공했으며 연구의 초점을 영아와 엄마의 영향에 두었다. 그녀는 공부를 해나가면서 많은 질병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장애를 겪는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불행은 가정에서 먹는 음식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었다. 학업을 마친 뒤에 그녀의 첫 직장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영양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녀는 다시 한번 식단이 아이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물질대사와 뇌분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동기였다. 국립보건원 연구원을 거쳐서 그녀는 9년간 국립보건원 영양조정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했다. 그녀가 오메가3 지방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그녀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비만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프로스타글란딘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오메가3 지방산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일종의 호르몬의 물질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소염작용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있다. 오메가3.
영양결핍 상태의 아이들은 히모폴로스 박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6천 년의 고유한 전통식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건강식단, 이 호모, 시모, 이 여성 이 박사님에 의해서 이 오메가3의 더 기중성을 알게 되는 거죠. 생명은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했다. 구석기들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55%를 고기부터 얻었다. 구석기 시대의 고기는 현재의 것과 전혀 달랐다. 동물들이 풀어먹고 많이 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석기들이 섭취한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의 비율은 1대1이었다. 이런 섭취는 인류 진화 역사에서 99.6%의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었다. 섭생이 생명은 오메가3. 그리스 달걀과 미국 달걀의 차이는 1985년 여름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 영양조정원의 의장이었던 시모 폴로스 박사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고향집에서 휴거를 즐기고 있었다. 암빌리스트라고 불리는 그녀의 가정 농장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올리브 나무로 비롯해서 각가지 과수가 자라는 넓은 농장에 염소와 닭을 놓아 기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여름날, 아침 과일 나무 아래에서 닭들이 녹색 식물을 열심히 찾아 쪼아먹고 있는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좀더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았더니 닭들은 특히 새비름을 열심히 먹고 있었다. 닭들이 새비름을 먹고 있었다. 고향에 오기 직전에 워싱턴 DC에서 새비름의 오메가3 지방산 분석 실험을 막 마쳤던 참이었다. 그녀는 인조석들의 알이 영양면에서 다른 달걀과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달걀 8개를 냄비에 넣고 4분 정도 삶았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보건원 실험실로 가져와서 지방산 조성을 분석했다. 결과로 고향지부의 달걀에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지방산이 1대1의 비율이 있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방법은, 이렇게 미국에서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가 함유된 것이 너무 많아 20대1이나 되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나 차이가 클 줄은 몰랐거든요. 몇 분이나 분석을 반복해 결과가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동물 사료의 성분을 바꾸면 동물 자체의 성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닭들의 자연식은 원래 풀과 벌레였고, 녀석들은 옷을 사료로 먹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닭들이 자신의 먹이를 스스로 선택해서 먹는 경우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잘 맞는 달걀을 넣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닭들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죠. 그 닭들이 달걀을 낳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알을 낳는 겁니다. 옥수수 대부분이 오메가6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의 오메가6,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은 66대1입니다. 일반적으로 풀잎은 1대 10 정도로 오메가3가 더 많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동물 사료의 성분을 바꾸게 되면 그걸 먹는 동물의 근육 성분이 변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의 뇌나 심장, 근육, 뼈의 성분도 변한다. 이것이 그날 시모폴로스 박사가 깨달은 것이었다. 닭은 부리로 계란을 만든다. 옥수수의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은 66대 1이다. 어떤 부위는 오메가3가 많고 어떤 부위는 오메가6가 많다. 피에르 메일 박사는 오메가6가 풍부한 축산물들을 만들었고, 이 제품들은 비만이나 당뇨를 예방하는 균형 정반대로 비만과 당뇨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보였다. 미국 치마 무 버터를 먹은 후에 오히려 건강해졌던 이유도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취재한 사실이 맞는다면 동물 등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고정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취재에 앞서서 내가 품었던 의문을 풀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먹는 고기와 우유는 과거의 것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음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시한 사비리 원정은 조수 농장을 찾은 것은 어렵지 않았다. 조제는 비율의 지위를 받아서 실험에 사용한 유제품을 생산한 농부다. 시빌은 새로운 기계와 아이디어들을 도입하는 데 열성적인 30대 초반의 젊은 농부다. 우선은 다른 농장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가마솥만한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이 쑥 어울려 보이지 않는 낡은 우사였다. 농장에는 100마리의 조수가 있는데 절반은 초지에 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교대로 우사에 들어온다. 전 도입은 젖지 않은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여 있는 최실부터 보여주었다. 사들은 젖이 불어서 무거워지면 젖을 짜러 로봇팔이 대기하고 있는 차규실로 들어온다. 로봇팔은 젖꼭지를 세척하고 차규기를 정확히 젖꼭지에 몰린다. 차규기가 작동하고 또 컴퓨터는 소위 부착된 인식표를 스캔하여 짜낸 우유의 양을 주소별로 기록해준다. 초지에 나가 있는 사들은 하루 종일 풀을 먹는다. 대략 24시간마다 우사의 사들과 초지의 사들이 자리바꿈을 한다. 우사에서 아침 저녁에 두번 풀을 먹인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사비리 아침 풀을 먹인 때였는데, 자, 살펴보니까, 자, 왜 요즘 버튼은 똑똑하죠? 베르나르 시미트 박사가 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부터였다. 이 이야기는 전환 정리부터 시작된다. 시미트 박사는 사료 공장을 운영하는 비율의 비율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임상실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맡게 된 인물, 어느 날 시미트 박사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비율의 비율 박사. 시미트 박사는 그래서 계획은 실험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먹이를 먹은 소와 돼지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우유와 달걀을 비만인 사람들에게 직접 먹여보자는 것이다. 사료 공장을 운영하던 비율의 비율 박사는 실험에 쓰일 축산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기도 했고, 정의도 박사는 임상 실험 분석을 맡기로 했다. 비만의 증가는 프랑스 국민에 있어서 심각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로서 그가 관찰하게 된 것은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병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이었다. 이런 질병은 선진국에서나 저개발 국가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자, 먹거리에 대한 통념을 뒤엎은 놀라운 기록이다. 가축들이 옥수수 사료만 되는 것으로 이건 먹는데 옥수수의 습격이다. SBS 스페셜 최고의 화제작으로 옥수수 SBS에서 이렇게 특기했네요. 참 감사한 일이.